타임즈. 네, LG 트윈스에는 고우석 투수가 있고 우리한테는 정마토가 있습니다. 네, 젠틀한 남자 정마토입니다. 기어 타임즈의 잼며들기에 스며들어 보겠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각 뭐 일단 팀의 탑들에 비견할 만큼 요새 최고의 우리 어떻게 보면은 보물 같은 연주자, 그렇죠. 네, 마토 씨 모시고 같이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타가 정마토빠를 받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엄청난 그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중저가와 정마토를 합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정신을 차려야 하는 되게 큰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그런 뭐 스컬베슨의 이제 고급 모델들 그리고 뭐 나머지 또 마토 씨와 함께 했었던 그 고가의 모델들이 있잖아요. 거의 웬만하면 다 300만 원 이상급들이었는데. 네. 네. 그런 것들을 할 때는 기타의 그런 포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저가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아 기타가 이렇게까지 좋은 기타는 아닌데 정마토도 호강한다라는 느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예.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그 어탐에 명음씨 조심하듯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 첫 시간 이렇게 얘기했었죠. 우리 기타리스트로서 좋은 일들이 간만에 하나씩 있었다. 오늘은 우리 게스트 마토 씨의 좋은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콘테스트 1위를 하셨다고요? 네. 네. 저는 그래서 그 올라온 거 포스팅 올라온 거를 보고 GOD 콘테스트에서 1등을 하셨다고 해서 저는 우리나라 그 그룹 GOD의 그런 콘테스트인 줄 알고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타리스트 온 디만드 온 디맨드 그죠 온 디맨드 네 그렇죠 데만드죠 일본 네, 느낌으로 네. 네 그래서 그게 어떤 뭐 프로젝트인지 한번 설명해 주겠어요? GOD 이제 기타리스트 온 데만드라고 네. 이제 줄여서 GOD라고 말하는 동인 서클 프로젝트 그룹 같은 그렇군요. 느낌입니다. 네 약간 그리고, 크루의 힙합으로 네, 그렇죠. 보면 크루의 개념 약간 크루 있는데. 그룹 같은 느낌이고 네네. 어떤 보통 기타리스트들이 모여 있어서 본인들만의 곡을 하나 한 명당 이제 하나씩 곡을 이렇게 동시에 발매를 하는 그런 아,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그렇군요. 처음에는 7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저를 포함해서 18명까지 늘어난 오, 네. 거기 이제 일원이 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기타리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이제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뭐 일본인 분들이 이제 뭐 진행하는 방송인데 한국 팬분들도 많이 들어와 갖고 와, 정말 더 믿고 있었다. 아, 역시 정말 더 뭐, 맞아요, 뭐 맞아요. 마토 센세 막 난리 난 거야.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아, 또 이런 프로젝트가 있구나 또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뭔가 되게 오랫동안 꿈꿔오던 그런 뭐 그룹의 일원이 되고 또 1위도 하시고 그랬다고 하니 정말 축하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발매가 되나요? 네. 언제 발매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음 앨범에 참여합니다. 오. 일본에서만 발매되는 건가요?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스트리밍도 되고 아, 일단은 아마존이나 아. 오프라인 CD는 판매를 할 예정이긴 한데 아, 그렇군요.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프로젝트가 또 진행될 때 저희한테 또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네. 적극적으로 또 그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발표할 때 진짜 울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네. 중학교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네. 아, 그러면 포스팅에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1위 발표할 아, 때 보셨구나. 울었다고. 네. 그 나머지 기타리스트 분들도 다 쟁쟁하신 분들이겠죠? 아우 진짜 살벌하신 분들입니다. 아, 그렇죠. 방송 봤는데 쟁쟁하긴 쟁쟁한데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정마토가 제일 잘 치더라. 그런 거 같아요. 사실 네. 이 사람보다 잘 친 사람은 거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싸구려 기타를 치시 그러셨어요. 40만원짜리 기타야? 아, 뭐 스컬베슨 가지고 아주 그냥 뭐 있는 거 조지는데 뭐. 그렇게 바르면 되겠어요? 그 남의 프로젝트를? 그 남의 프로젝트 발로 도장 깨기 하러 간 거 아니야? 이 진짜 네. 아픈 사람이네. 네. 자, 어쨌든 마토 씨는 축하드립니다. 또, 네, 감사합니다. 데만도 네. 디맨드 네. 프로젝트에 앞으로 또 큰 성취가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또 두 번째 시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토 씨가 또 좋아하시는 밴드 중에 하나죠. 어거스트 번스 레드라는 밴드. 8월이 빨갛게 불탄다. 그러니까 약간 이 8월이 빨갛게 불타오르는 게 무슨 약간 혹서기를 얘기하는 건지 조금 있으면 우리도 무더위를 8월이, 얘기하는 건지 네, 8월이 빨갛게 우리의 8월은 늘 번스 레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어거스트 번스 레드는 2003년도에 이제 결성된 밴드인데 메탈코어 밴드고
이 여기 이제 기타리스트로 있는 존 벤자민 브루베이커예요. JB 브루베이커. JB 브루베이커. 네, JB 브루베이커와 그리고 리듬 기타의 브렌트 램블러 이렇게 두 투기타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이제 마토 씨한테 물어보니까 이 JB 브루베이커가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라이브 실력이 엄청나다고. 보통 이제 이 메탈코어 밴드들이 라이브 실력이 약간 좀 이제 기복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이 있는데 이 밴드만큼은 라이브 실력 최강자 집단 중에 하나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밴드는 최근에 이제 또 그래미 노미네이트가 되는 또 이런 굉장한 성취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덴티티라는 곡으로 2016년도에 베스트 메탈 퍼포먼스 그래미 노미네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같은 이제 분야로 2018년도에 인비저블 에너미로 또 노미네이트가 됐어요. 현재 9집까지 낸 굉장히 베테랑 뮤지션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뮤직비디오 컨셉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를 그거죠. 보면은 약간 그 바다 그래픽에 막 상어가 애니메이션으로 날라오고 그걸 막 삼지창으로 찍고 막 이런 막 퍼포먼스를 보실 수가 있고 인비저블 에너미 같은 경우에는 꼭두각시 인형들이 나와 막 이렇게 하는데 라이브를 하더라고요. 너무 약간 좀 신기하고 기괴하고 너무 오는 재미가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마토 씨가 가장 많이 들었다고 추천해 주셨던 곡은 고스트. 네, 그렇습니다. 고스트. 가장 많은 조회수,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고스트까지. 5분이 이렇게 사인을 해 놨는데 JBB 멋있네. 무섭나? 멋있네. 네. 멋있고 무서운 사람. 네. 아, 그렇습니다. 존 벤자민 브루베이커의 시그니처 같이 리뷰해 보겠습니다. 판매가 113만 9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입니다. 전장은 98.5cm, 무게는 3.09kg, 두께는 옆면 이제 여기 이제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깎아놔서 아치가 좀 있어요. 네, 아치가 있어서 옆면 막 딱 보시면 32, 조감으로 보면 44까지 나옵니다. 오. 아치 백은 없어요. 탑 쪽만 네. 올라가 있습니다. 12프렛 뒷둘레는 74. 야, 이거 참. 그러고 보니까 좀 바디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게 흰 줄 스트라이프가 네. 두 개가 쫙 가 있고 그런 느낌으로 픽업도 두 개가 흰색으로 이렇게 딱 커버가 그러네요. 되어 있네요. 독특합니다. 바디는 니아토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니아토. 네, 니아토 바디가 사용이 되어 있고 넥은 JBBM 스타일 3피스 메이플 부빙간에 이제 보강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고도의 MGT 락킹 머신 헤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너트 43mm 너트 너비입니다. 지판은 에보니의 화이트 닷 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지판 공유 반지름은 400mm,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프렛 24프렛까지 있고요. 점보 프렛. 픽업 세트는 오랜만에 보네요. EMG 8185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브릿지에 81, 4개 85 들어가 있고요. 컨트롤은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인데 이거는 무슨 뭐 패럴렐이고 뭐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험, 쌍험, 험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지브랄타 스탠다드 2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좀 심플하게 그 아티스트의 사운드를 그대로 들려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오랜만에 험쌍험험의 네, 조합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먼저 가겠습니다. 네, 펜라인프고요. 아, 확실하네요. 험버커가 역시 이게 지금 여러분 들으신 게 85 EMG 85 사운드입니다. 넥피커 85군요. 네, 이번엔 8185 사운드. 네. 그다음에 쌍엄. 네, 쌍엄. 강렬하네요. 강렬해.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81 사운드. 요새 이렇게 뭐랄까 그냥 험버커 피지컬만 이렇게 갖다 놓은 3웨이 짜리가 잘 없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이 감성도 마샬로 마샬이요. 복습해보겠습니다. 강력합니다. 네, 쌍엄이요. 브릿지. 오, 이게 되게 두텁네요. 마샬에 딱 묻혔을 때 밸런스가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요. 좋네. 오늘의 튜닝은 뭔가요? 드롭시입니다. 오늘도 드롭시군요. 네. 이 이제 마토 씨가 이제 그 중지로 이렇게 5, 6번 줄 이렇게 잡는 코드 폼이 이제 좀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아, 저거 하면 드롭시인갑다. 드롭시가 그럼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드롭시가 이제 여기 1번 줄부터 5번 줄까지는 스탠다드 튜닝에서
한 키 내린 거고 이제 여기는 여기 이제 6번 줄만 C. 아, 한 키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 음을 내렸대요. 한 그러니까 반음을 내렸다는 거야? 온음을 내렸다는 거야? 그렇죠. 두 키를 내린 거죠. 네, 그렇죠. 온음을 내린 거죠. 네, 그렇죠. 두 개씩.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C가 고, 나오고 그다음에 네. G가 나오겠고 네, G, 그다음에 C, 그다음에 F, 네. A, D. 아, 그렇게 되는군요. 여기 드랍 C, C 튜닝. 여러분들 이런 멋있는 텐션 잡고 싶으시면 일단 튜닝부터 그렇게 해 놓고 네.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지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하는 것도 진짜 신기해요. 야, 어떻게 자, 드랍 C가 오히려 스탠다드 튜닝보다 편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냥 저 곡을 쓸 때나 제가 좋아하는 밴드들이 드롭 C 네. 튜닝이 좀 많아서 그렇군요. 네. 아, 역시 그 정도는 아니군요. 사람은 사람이었다. 알겠습니다. 게인 들어보겠습니다. 자, 듀얼리스트. 오, 장난 아니네요. 그래도 역시 확실히 화끈한 그 느낌은 EMG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직관적인 느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레드락스로 넘어와서 더 하이게인으로. 반갑네요. EMG 소리 오랜만에 들으니까 후련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후련했군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진짜 직관적으로 덩어리가 이렇게 밀고 나오죠. 아까 마토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김밥 나오듯이 네. 개인 톤이 김밥 좋게.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는 느낌. 자, 마샬 게인 가보겠습니다. 마샬 게인 가볼게요. 강력합니다. 오, 자, 이번에는 클린톤 많이 쓸 것 같진 않은데 클린톤 메이킹에서 솔로톤까지 한번 가볼게요. 코러스까지 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덩어리가 이만해. 야, 너무 커. 좋다. 감성이 약간 어딘가에 특화되어 있긴 하죠. 네. 네. 그럼 코러스 끄고 들어볼게요. 그 6번현 그 드랍 C인데도 안 깨지네. 이거 엔간해서 안 깨지네요. 이거는 이런 거 하라고 만든 기타니까. 그러니까, 네. EMG를 그래서 집어넣은 것 같아요. 네. 줄도 지금 원래 팩토리로 두껍게 나오고. 아, 그렇군요. 게이지가 다른 줄로 나오네요. 네. 이거를 많이 쓰더라. 어떻게 하는 거야? 되게 코드 예쁘지 않아요? 네, 예쁜데 뭐 그냥 마이너 1, 2번 줄을 이제 개방현으로 치고 나머지는 9에다가 그냥 기본적으로 포지션으로만 본다. 아, 네. 나 그렇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아, 반대입니다. 아, 반대, 손가락 밑에. 네. 9에다가 이제 서드. 아, 그렇게 되면. 네. 야, 이거를 손을 들어줘서 이제 개방현으로 1, 2번 줄. 개방현 1, 2번 줄 잡기가 보통 일이 아닌데. 네. 이걸 숨 쉬듯이 잡는다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잡으면 바로 잡히는데 코드 하나 잡기도 어려워갖고 이거 해먹겠나 이 팀. 여러분 이거 저 이렇게 잡았을 때 그냥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했는데 안 될 것 1, 같은데? 2번 줄 개방을 내고 이게 떠야 되는데 이게. 와, 장난. 선생님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아이씨, 왜 날 그거 이제 재밌잖아요. 이렇게 해서 네, 여기 새끼가 4번 줄. 새끼가 4번 줄에 중지가 3번 여기로 줄. 잡고 여기를 잡고 네, 그다음에 네. 그렇게 하면 메이저고 이제 마이너로 잡으려면 여기를 넣어야 되는구나. 네, 네. 한 칸 더 밑으로. 검지가 한 칸 더 밑으로. 네네. 검지가 3번 줄 가고 1, 2번 줄은 개방이 나와야 돼. 개방에. 야. 아니, 되게 엄청 화나 이거 잡고 있어. 기타 망했네. 소리가 원래 이래 이렇게. 네, 이런 톤이에요, 여러분. 거지 같아. 기타가 정모턱 밟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제가 조금 쳐볼게요. 아, 확실하게 인지가 돼요, 저는. 듣던 늘 듣던 소리. 그 정모턱의 환상을 깨야 되겠다. 좋은데 그래도. 아, 그렇습니다. JBB 브루베이커, J 블루스 브루베이커가 됐어요. 네. 갑자기. 자, 그러면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클린턴 조금 더 듣고. 아, 네, 클린턴 좀 더. 누가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바로 잡아 그렇게. 요런 트레이닝 좀 많이 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다 레드락스 얹어서 솔로톤 들어볼게요. EMG는 그래 이런 픽업이었죠. 아 간만에 속이 후련합니다. 와. 자 오늘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요걸로는 인터벌스의 사이렌 사운드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이렌 사운드, 인터벌스의 사이렌 사운드. 오. 또 제목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곡이 나올 것으로 또 예측이 되네요. 자 듣고 오겠습니다. 뿅. 되게 오랜만에 두 번 쳤는데 두 번 치고 나서 뭐가 더 좋아요? 물어보니까 처음 친 거요. 그냥 이제 한 번씩만 치세요. 어차피 우리는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고 그냥 두 번 다 대단하더라고. 야 이거 좋다. 네, 강렬합니다. 사이렌 사운드 소리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돌아온 EMG. 돌아온 EMG. 네. 알겠습니다. 어거스트 번즈레드 시그네처 일단 정말 예쁩니다. 일단 정말 예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예쁩니다. 네. 저는 확실히 그 EMG의 어떤 그런 직관적인 그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사운드가 이게 뭐랄까 어떤 이런 뭐 범용성이나 여러 장르에 뭐 이렇게 적용시킬 거를 생각하지 않고 난 그냥 화끈하게 저것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디자인부터 톤까지 너무나 진짜 맞춤 정장 같은 그냥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저는 불타는 맞춤 정장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5. 네. 네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74점 나왔고요. 마투씨가 하나씩 높게 사운드랑 디자인이 하나씩 높게 나왔군요. 사운드 26, 네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8 해서 총점 76점 나왔습니다. 네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4, 편의성 13, 디자인 18 해서 총점 71점. 평균 점수는 73.67.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편의성 부분에서 저는 이제 뭔가가 이런 조작의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이제 장르가 좀 특화된 느낌과 그리고 뭐 톤의 개수가 좀 적고 이런 느낌에서 저는 조금 내려서 드렸는데 선생님과 직접 쳐본 마토 씨는 16점 준수한 점수를 주셨고요. 그리고 디자인은 역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17, 18, 18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가성비는 아무래도 이제 100만 원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17 이상으로 나오기는 조금 힘들고 네, 그래서 지금 15 언저리에 14, 16 이렇게 나왔고요. 네, 이것도 역시나 지난번에 저희가 했었던 RG320 EXZ, EXG 모델이 평균이 73.33, 73.67. 그러니까 뭔가 약간 구성은 다른데 결국엔 결과는 비슷했다. 네, 그렇습니다. 70점대 초반에 아주 준수한 점수를 오늘도 받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가격대 좀 더 올려볼게요. 178만 9천 원입니다. 폴리피아의 스콧 르페이지 시그니처 SLM10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